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성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박셀바이오고요. 코드번호는 323990입니다. 현재 시각 5월 3일 4시 43분, 네, 5월 첫째 주, 네, 첫 거래일이죠. 네. 일단 오늘 또 추가적인 저점이 깼죠. 네, 저점을 깼어요, 오늘. 네, 저점을 깬 상태인데 뭐 특별한 뉴스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이제 공매도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뭐 특별히 나온 데이터는 없어서, 데이터는 없네요 따로. 일단 화가 아마 많이들 지금 화가 나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나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나 싶을 정도로 좀 괴로운 시간이고, 근데 이제 뭐 박셀바이오뿐만 아니라 오늘 뭐 전반적으로 오늘 거의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그리고 뭐 신품제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어요. 뭐 시젠, 현대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솔직하게 회사에서 잘낸 거예요. 회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올바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짜증나긴 하죠.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못 올릴지언정 지금 이런 이상한 주주통신이나 내놓고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그 주주들한테 신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라셀리 감사합니다. GYJ님, 다음 주에는 반등 나오리라 기대해본다. 이번 주는 글쎄요, 저도 좀 반등을 이제 찾아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을 이제 찾아가는 위치죠. 일단 뭐 응원해주는 분도 계신다, 감사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주가를 내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가를 내리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냥 저는 제 기준에서 이제 리뷰를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와, 이렇게 하면 또 선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선다 나중에 이제 표시를 할게요. 나중에 다시 표시를 할게요. 선이 너무 많다라고 이제 선 쫙쫙쫙 그어놓고 또 욕할 수도 있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게 무슨 분석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 분도 계셔가지고 저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구간, 네,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일시적인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일시 그 어느 정도, 근데 얘가 바닥은 아니라고 생각, 바닥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저도. 근데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가격대, 81,600원대, 뭐, 한 7만원대 중반, 이 정도 가격대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좀더 사이클을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실제 뭐 RS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땅볼을 파고 있는데, 저도 RSI 지표는 거의 확인을 안 하는데 잘 가끔씩 봐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특징이 조금 있긴 하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형태가 이제 나올 것인가? 이건 다이버전스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내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은 다이버전스의 저점을 또 깨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저점을 깨버리면서, 아, 이게 저점이 아니구나, 이렇게 다이버전스는 결국에는 추세를 봐야 돼요, 추세를. 그러니까 저도 보조 지표를 잘안 보는데 실제 뭐 다이버전스다, 그거는 약간 수행성으로 좀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떤 패턴의 형태를 많이 보는 편이죠. 네, 패턴의 형태를 많이 보는 편인데, 지금부터는 좀 8만 원대 초반, 네, 8만 원대 초반 가격대는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생기는 가격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점이 깨지게 되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수세는 좀 강하게 유입이 될수 있다는 관점이어서, 그예뭐 보통 이제 보면은
종목들이 바닥을 잡아갈 때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많이들 뭐 이제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에서도 어떻게 이제 잡아가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어떤 나중에 보면 이게 하방세기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이죠, 보통. 그러면서 이런 데 돌파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는 흐름인데, 실제 상승 세기의 하단이 될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큰 그림, 한 60분 봉상 큰 그림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그 트렌드라는 거는 결국에는 나와봐야 아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기술적인 얘기예요, 기술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제 기준에서 이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 사람들이, 이거는 하방세기 형태네, 주가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하방세기라고 인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하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방세기로 될지 아니면은 땅굴을 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찾는 편이죠. 하방세기에 있어서 좀 가능성이 있는 자리들, 그런 걸좀 찾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트렌드라는 거는, 추세라는 거는 일단 고점과 고점을 연결은 해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하단 구간은 뭐 이렇게는 연결하면은 벌써 이탈이 나온 거고, 뭐 어떻게 연결을 해도 지금 뭐 수렴은 이탈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거는 지금 의미부여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앞으로 나와줄 하단 구간을 찾는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요. 네.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없어요. 근데 실제 여기가 바닥이 된, 여기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자리가 돼서 올라가주느냐, 이것도 가봐야 아는 문제죠. 근데 여기에서 베팅할 만한 근거는 생긴다라는 관점이죠. 왜냐? 어떤 패턴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어떤 흐름에 있어서 여기서 매수 관점을 봤었고, 여기서 매수 관점을 봤었죠. 그리고 중간에 여기서도 한번 봤었던 것 같고, 여기서도 한번 봤었고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어떤 패턴에 있어서 이제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인데, 거의 저점은 놓친 적이 없죠, 지금까지. 박세바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 뭐한몇 주? 한 1, 2주 됐죠? 1,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저점이 이탈하고 나서야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이거는 어떤 패턴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실제 제가 바라보는 패턴에 있어서, 여기 저점을 깨지면은 통계적으로 여기까지는 간다라는 그제 통계치가 있어요. 네. 이런 흐름. 자, 보세요. 박셀바이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그랬어요. 삼성전자도 저점을 잡아갈 때 어떤 흐름을 보였냐면은, 여기. 네. 이런 패턴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너무 어렵죠?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저는 예전에 여기서 샀어요. 추천도 하고 사기도 했고, 예전에. 이때 삼성전자를 산게 아니고 SK 하이닉스를 잡았죠, 제가.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이제 그 반등 파동을 봤었고, 여기서도 또 반등 파동을 봤어요.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시면 재밌거든요. SK 하이닉스도 이때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그쵸? 저점 이탈하니까 또 반등 주고, 다시 한번더 저점 이탈하니까 반등 주고. 전딱 여기서 잡았어요. 그래서 반등을. 물론 여기까지 다못 먹었죠. 저는 여기서 청산했습니다. 여기서. 뭐, 실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잘 올라갔지만, 실제 여기 흐름에 있어서도 저는 여기서 타점을 잡고 들어갔어요. 여기가 제 청산 목표가였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전형적인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패턴인데, 실제 이제 박셀바이오에서도 그런 흐름이 좀 생각이 났던 건데,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실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와, 이 저점, 야, 여기도 깨? 여기도 깨?
야, 여기 저점, 여기 지리라인이라고 했죠, 제가? 녹색으로? 네. 근데 여기도 깨고, 여기도 깼어? 야, 이거 답안 나온다. 이거 좀 많이 떨어지겠다. 이 생각이 이제 많이 하는 구간이죠, 지금. 근데 실제 조금 더 떨어져요. 네, 떨어지는데 보통 반등을 줍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과매도 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반등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보면은 이탈자가 없죠, 외국인 쪽에서는요. 네. 오늘도 13,000주 정도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뭐 금요일에도 9,000주, 9,000주, 목금 7,000주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마 더 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조금 더 떨어졌을 때한 8만 원대 초반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 구간으로 잡고 진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이상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를 접속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도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독 그린텍 현재가 22,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3,150원, 손절가 21,00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그리고 제일제강, 인지컨트롤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추가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